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. 세계 최대 정보통신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사업을 금지하는 길을 연 건데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양국 간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동호 기자입니다.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미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.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정보통신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하나로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.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세계 최대 정보통신업체인 중국 화웨이의 미국 내 사업을 원천 봉쇄하는 길을 연 것으로 풀이됩니다. 미중 무역협상이 관세 인상 전쟁으로 치닫는 가운데 나온 대중국 압박 조치여서 양국 간 갈등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. 중국은 당장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. 미국은 지난해 8월 미 정부 기관이 화웨이 등의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이후 영국과 독일 등 동맹국에도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. We also discussed at some length the importance of secure 5G networks, but I'm confident that each of our two nations will choose a path which will ensure security of our networks. 트럼프 행정부는 화웨이가 자사 장비에 정보를 몰래 빼돌리는 장치를 심는 방식으로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의심해 왔습니다. YTN 이동우입니다.